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38편 8절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완벽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획된 모든 어두움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도전들은 무너질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획된, 예비된, 준비된 모든 연장, 모든 공격, 모든 어두움이 실패가 있을 것이고 쓸모가 없을 것이라, 실패할 것이라,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세하는 모든 혀 또한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너를 음모하여 너를 대적하여 말하는 모든 거짓들이 정죄를 당하리니 모든 음모들이 정죄를 당하리니 모든 혀들이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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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는 그가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넘깁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는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즉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아뢰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필요를 아시고 제 삶의 니즈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조그만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제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제가 구할 것을, 제가 갈망하는 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난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생각과 제 마음을 지키십니다. 제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저를 돌본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다만 모든 일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뢸 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다스리며 지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를 거절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염려를 거절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 구할 것을 아뢰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심령에 갈망을 하시고 제 심령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가운데 감사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제 구할 것들을 아뢰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저의 지각을 초월하는 제가 생상할 수 없는 저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지킵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환경을 보고 제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염려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다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아뢰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피로를 들으시며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구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염려를 맡기고 제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니다. 그럼 주께서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들, 저와 관련된 사건들,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퍼펙트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큰 평안이 있으며 이 평안이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키기 때문에 제 앞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평안이 저를 지키며 저에게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의 법을 사랑하여 큰 평안 가운데서 그 앞에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어떤 전쟁도 위협이 되지 않고 항상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또한 큰 평안이 있으며 이 큰 평안이 저에게 항상 승리하게 하고 저에게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를 대신하여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기업이며 자녀된 자로서의 저의 기업이며 주님에게로부터 얻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모든 어둠의 공격이 모든 도전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저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의 법을 사랑하며 저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큰 평안이 있는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모든 장애물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송사하는 정죄하는 혀는 오히려 제게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업이기 때문이며 바로 주님에게로부터 얻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하며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 뜻대로 저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합력하여 저에게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전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저에게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소 코라바 샤카라바 올라바 샤카라바 소 코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코 샤카라바 소 코라바 샤카라바 저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현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주의 법을 사모합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저의 모든 신뢰를 둡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저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결말로 받아들이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저에게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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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께서는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어떻게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작은 소년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합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진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로만 갑니다. 저는 상황을 묵상하며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신뢰를 그리고 저의 모든 묵상을 주님의 말씀에 두며 주의 법에 저의 신뢰를 둡니다. 주의 법을 제가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며 저의 삶과 관련하여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을 붙들며 저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변화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실제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승리를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승리를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며 이 영원한 것을 제가 주목할 때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주님께 저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제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뢸 때 주님이 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저에게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며 감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시부렁대거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를 거절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들을 말하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궁시렁대지 않습니다. 저는 시부렁대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원하는 것만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각, 하나님의 지각, 저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각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지키시며 제가 지혜 가운데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 내리도록 저를 돕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소 고시에 까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 고시에 까라바사